루스벨트, FDR이라는 대통령이 있죠. 미국에 굉장히 많고 뉴욕에도 맨하탄에서 동부 쪽에 있는 고속도로 이름이 FDR이라고 그러죠. 그 프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 약자를 쓰죠. 여기도 1번 도로가 루스벨트 뭐 블루바드 에비뉴 장하더니 이 FDR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분이 소아마비 걸리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아마비가 1921년도부터 20년도에 그 공황으로 인해서 이 병이 미국의 세계를 강타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 다 사라졌냐면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983년도에 이 소아마비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냐면 20년도 시작해갖고 83년도에 대한민국 같은 데는 지났는데 그게 6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COVID-19은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치료 백신이 나왔는데 소아마비는 거의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크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를 걸려가지고 그게 1921년도인가 걸렸는데 그때 그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 나이가 39세였어요. 40세.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대통령이 걸려가지고 그 소아마비 치료약을 만들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는데 그때 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발견한 사람이 52년도 우리 50년도 전쟁이 일어나는 2년 후에 1952년도에 발견한 사람이 조나트 솔크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 조나트 솔크 박사가 유태인인데 이분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소아마비 백신을 놔서 전 세계가 그 소아마비에서 해방된 그런 유명한 일을 했는데 그때 신문 기자들이 그 솔크 박사한테 와서 물어보기를 특허를 내서 이거를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이분이 답변이 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태양열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이 태양도 특허를 내야 됩니까?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서 가지고 이 솔크 박사가 내는 거는 누구에나 쓸 수 있게끔 온 인류를 향해서 혜택을 누렸다는 얘기가 지금도 유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백신 발명자가 그런 솔트 박사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태양도 그러면은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그 허가를 받은 사람만 쓸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만인에게 자기는 특허를 내지 않고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가 요즘 이 질병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 개인의 시간이었고 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과연 이거를 보고 있는 교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게 2019년 8월 11일 주일날 뒤에다가 써놓은 겨자씨 얘기를 담으는 주보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2021년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으로 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 할 일은 기도하고 항상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목사님이 5시에 뭐 교인 집에 불이 나갖고 다 타가지고 전화가 와서 급히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김정도 목사님이 가슴이 아픈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집사님이 월마트에 잠깐 갔다 온다 하면서 찌개를 끓여놓고 갔다 오니까 집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짓는 그런 시간들이 걸리면서 1년 조금 더 보험회사하고 싸워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차분한 마음을 갖고 롱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불난 그 집도 아마 따뜻하게 좀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잠깐 아마 졸았던 모양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잤는데 이 파이어플레이스 나오는 그 불길로 인해가지고 아마 의자에 붙어가지고 집이 전체가 버닝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순간에 다음 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신앙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는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당신입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목은 제가 영적인 원리를 따랐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은 영적인 신적인 부분이 있고 인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간을 못하게 되면 이게 혼돈이 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세상에서부터 언약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두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구원이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부분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거기는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얘기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다니엘서 계시록을 역사적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조금 공부하시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역사로 푸죠.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니엘이 보고 글로 써졌기 때문에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공부를 좀 깊숙이 하신 분들은 그거를 역사서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럼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얘기해 줬으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예언서라고 하는데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하면 역사입니다. 역사는 반복이죠. 창조는 하나님 권한에 서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고 영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특질로 나타나는 거죠. 본질 하나님의 영역 부분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탄이 우리한테 정역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게 성부가 강하게 성자가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해서 우리 성령에 강하게 나타나죠.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 2001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세상의 역사는 반복이고 영적인 역사는 반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관련이 없습니다. 항상 현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지식적으로 율법으로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되어 있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타나서 영생하는 것, 본어게인 하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항상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어볼 때는 질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한된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대표해서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 신앙이 있으니까 니고데모가 온 겁니다. 율법의 선생이니까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지식이나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영적인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신앙은 보충이 아니고 보수가 아닙니다. 본어게인은 앞에 지금까지 온 걸 전부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신앙 본어게인. 이 본어게인이라는 그 영어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 시작하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말은 보태는 거나 보충하는 얘기가 아니고 리폼, 다시 새로 시작한다 그 말이죠. Starting all over again. 이게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난다고 그러죠. 이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네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네손이라는 것은 원래 위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가 배운 지식 이런 것은 전부 과거에 일으키면 짐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한테 born again Christian 그 말이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새로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어게인 되어야 된다 한 말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역, 성령 하나님의 새로 타심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새로 타라야 된다는 게 어머님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동문서답이 되고 그걸 제대로 못 하게 되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거듭나기 전에 과거 옛날 것은 다 하나님 앞에는 무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라는 겁니다. 무효.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지, 고집, 저도 이제 고집이 센 사람인데 고집 부려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많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간증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거 안 해주면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들 이해하기 좋게 표현했지 하나님은 전혀 그것하고 관련없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깝다고 한 것은 기도로서만 참여할 수 있지 내가 이래라 하는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전혀 관계치도 않고 하나님은 전혀 보충이 아니고 리페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다시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으로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되어야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신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어떤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부자에다가 청년이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답변이 다 세상에 나눠주고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충할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하겠나 하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은 재중, 인맥, 학력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 따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교회도 많은 분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해놓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떠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따지게 되면 교회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내가 덕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님의 피로 갚은 교회에게 떠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도 다 놔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나 같은 사람에게 재물이 마름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갔습니다. 그 말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에서도 언약 백성입니다. 야곱도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그건 하나님 권한입니다. 모세보다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만 바라보고 걷는 사람은 홍해를 걷는 겁니다. 뱀을 바라본 사람은 전부 유월절에 다 건짐을 받았고 그 뱀만 노뱀만 바라보면서 하는데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산다는 게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게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과거 연속이 아니고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약의 중심인 사도 바울은 과거는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다윗도 자기 제일 충복인 신하의 와이프, 사랑하는 아내를 뺏기 위해서 신하를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감동된 말씀을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리인데, 이 강단이 요즘은 전부 기업으로 변해가지고 한국은 하나님께서 코빅19을 통해 갖고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 하나님 누아크라는 이 호흡, 이 바람이 불어야만, 오늘 바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임으로 불매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역사할 때 라라는 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니까 어떤 사람이 재산도 기증하고, 제가 잘 아는 CCC 본부, 올란도에 있는 그 CCC 본부 캠퍼스 크루세이드 센터라고, 그것도 100에이커를 공항 뒤에서 기증하는 사람이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런 땅들 기증하고 이런 마음을 바꾸게 해주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에서 발생하는 사도행전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첫 부분 12장까지는 베드로, 그 다음에 13장부터 쭉은 사도 바울, 그 역사가 뭡니까? 교회 세우는 데 앞장에서기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주고도 교회를 세우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세우게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신앙은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연속이 아니고 과거에는 정리를 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죠. 그 연속이 되었으므로 우리 신앙들은 과거의 연속이 아니고 항상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은 과거로 다 끝난 겁니다. 2020년 코빅19으로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모든 것들, 시간, 물질 다 그건 과거는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메시지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Born again Christian, 다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가,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맞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셔놓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감당해서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는 장로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집사님 관계가 없습니다. 이 born again Christian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거를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출발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직분에 관계없고 달란트가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 여러 모양으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제일 먼저 하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성, 온유, 절제 뭐 다 나오잖아요. 아홉 가지 성명, 사이하오, 자양, 충원절해갖고 충성까지 전부.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평등합니다. 이 평등한 것을 새로 출발하는 것. 첫 번째, 신앙은 보수, 리페어가 아니라는 것, 패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과거의 연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는 연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 항상 리폼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보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리폼, born again Christian처럼 새로 리프레시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런 기회와 시간, 물질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겁니다. 가부의 동제를 한 입이든지 백만 불짜리 백만 장자가 내는 불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값어치가 같다는 겁니다. 왜냐? 본어게인 크리스찬은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발륨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척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부의 동전잎 한 입하고 백만 분, 제시펜이 회장이 내는 11조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밸류, 값어치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부가 내는 돈을 더 값어치 있게 보는 거죠. 그 마음이 이게 전부다고 내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한테 물어본 답변은 보충, 보수가 아니고 과거의 연속이 아니고 전부리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부가 드렸던 동점은 마음이 그만큼 전부 드린 것이어서 더 마음을 좋게 보셨다는 메시지가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생명의 본질이 누구냐 그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신다 했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 하나님이죠.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2절에 제일 먼저 나온 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 가라사대 말씀으로 나오고 4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라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보는 것처럼 성령이 운행하는 거고 성자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생명수 나무 나오는 데까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특질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성부 이 하나님이 그거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 항상 같은 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고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선지자 전부 이렇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오신 게 신약이 됩니다. 신약에는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명하고 그 누군가 증명을 받았는데 결국은 내 복음서가 전달되고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나타나가지고 그 성령행전 속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행해서 쓴 글이 13권의 서신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서신서는 교회 세우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를 해야 되냐? 저도 늦게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려니까 사도 바울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내 과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네가 말하는 의, 하나님의 의는 justification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칭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지 네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에 정확하게 justification을 이신칭의를 그 로마서는 중심으로 해서 의인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거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는 사랑했다 하는 얘기가 로마서 3장에 강하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놓고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8장 30절에 가게 되면 부르시고 인치시고 전파하시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잘 아신 타잇 아브라함 인간적으로는 전부 죄인인 겁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시켜주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그 안에 포함된 거죠. 이 믿는 사람들이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나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오늘 요한복음의 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모든 것, 과거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이게 보충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 born again Christian,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속에서는 목사나 집사나 일반 성도나 다 같다는 겁니다. 선교사는 전부 평등하다는 겁니다. 왜냐?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꼴이 아니에요. 평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평등은 그 생명을 중심에서 거지 생명이나 동량하는 생명이나 백만물짜리 생명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등하에 같은 출발점이 입장이 같고 처지가 다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입장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새로 2021년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2021년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2021년을 허락하셨사오는데 성령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인생을 연장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허락하는 대로 우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 것 연연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기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조그만 일에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주위의 모든 믿지 않는 부분들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